오늘 읽어드릴 동화는요, 신선바위 똥바위. 2012년도에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최우수 도서로 선정이 됐었네요. 어떻게 들어야 되나? 김한희 글, 권문희 그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새롭게 작가와 화가들이 만들어낸 책이죠. 국민서관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정말 재미있고 저희 아들은 특히 이 책을 좋아해서 수백 번도 넘게 읽은 것 같은데. 자, 신선바위, 똥바위 읽어드릴게요. 그 옛적 신선님은 할 일이 많았어. 안개비, 여우비도 내리고 꽃바람, 소슬바람도 일으키고 가랑눈, 한방눈도 뿌리고 가끔 무서운 태풍과 폭풍도 부르며 널리 세상 일을 돌보았지. 요기저기 고기,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머리야. 자, 그림을 보시면 신선들이 세상을 잘 돌보느라고 아주 아주 바쁘죠. 자, 두루미가 뭐 물고 날아가기도 하고요. 자자자. 일이 끝나면 신선님은 바위에 내려와 놀았어. 전라도 땅에 있는 신선바위야. 신선바위 아랫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어. 벼농사, 콩농사, 옥수수, 고구마. 지을 농사도 많고 할 일도 많아. 자, 신선들은 바둑 두고 용들이 기다리고 있고 출동하려고. 자, 여기는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보이죠? 어느 해 큰 걱정이 생겼어. 아이고, 우리 신선님은 뭐 하실 거나. 비를 안 내려주고 뭐 하실 거나. 아이고, 죄송해요. 신선바위에서 바둑 두고 계실 거나. 세상 구경 가셨을 거나. 신선님이 비를 내려줘야 곡식들이 쑥쑥 자랄 텐디. 아무래도 신선바위에 올라가 봐야 쓰겄지라. 사람들은 속닥속닥 수근수근 일을 꾸미기 시작했어. 자, 사람들 속닥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날부터야 지글지글 보글보글 사람들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 없는 살림이지만 떡과 술도 빚었지. 엄마들은 배불리 먹고 놀았어. 꽁보리밥을 비벼서 쓱쓱 뚝딱. 옥수수를 삶아서 아귀아귀 쩝쩝. 고구마를 구워서 호호 냠냠. 그러곤 배를 탕탕 두드리고 방귀를 뿡뿡 뀌면서 꾹 참았지. 뭘 참아? 방귀 나오는데 참는 건 뭐예요? 자, 보세요. 어디 가는가? 오줌 누러 간단께. 똥 싸지 마쇼잉. 자, 엄마 뱃속에 아기도 들어있고 여기 고구마 드시고 비빔밥 먹고 자 신나게 먹고 마시고 있는데요. 몇 날이 지나 마을 사람들이 동구나무 밑에 모였어. 올라가세, 올라가세, 신선바위로 올라가세. 부정 타면 안 되니까 고기 묵은 사람 빠지고 뱀 본 사람 빠지고 싸움질한 사람 빠지고 초상집 다녀온 사람 빠지고 목욕 안 한 사람도 빠지쇼잉. 시방 급하단께. 흠이 죽겄네. 좀 참으쇼잉. 다들 응가가 마려운 걸 참으면서 낑낑 산 꼭대기 신선바위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엄마들이 신선바위에 상을 차리고 절을 했어. 신선님, 신선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코가 있으면 이 음식 냄새 맡으시고 입이 있으면 이 맛난 밥 먹으시고 귀가 있으면 이 말씀 들으시고 눈이 있으면 저 들판 굽어보시오. 농사질 담비를 허벌나게 뿌려주시오. 죽쇼잉. 다들 빌고 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마 여자들이 빌어야 영험한지 여성분들만 위에 있고 아래 선비들, 상투 뜬 사람들은 밑에 있죠? 신선님, 신선님, 오늘 밤엔 비가 오겠습니까?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까? 모레엔 비가 오겠습니까? 대장엄마가 여쭈었어. 우리 언니 시방 못한단가? 언제까지 참아야 한단가? 오메 못 참겄다.
해버렸네요. 놓쳤네요. 아우, 똑줄이 탄다. 아이들이 아주 괴로워하면서 엄마들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사람들은 신선바위에서 시끄럽게 놀았어. 신선들이 비구름을 타고 달려오도록 말이야. 부르세, 부르세, 노래를 부르세, 비를 부르세, 신선님을 부르세. 다들 응가마려운 것도 잊고 신나게 춤을 추고 있네요. 강아지들까지요. 그쵸? 보이시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구먼이라. 그동안 참느라 고생 많았지라. 다들 준비하시고. 남자들은 큼, 흠, 헛기침을 하며 저만치 내려갔어. 엄마들은 살그머니 엉덩이를 내놓고 쪼그려 앉았어. 아이들도 요때다 하고 냉큼 엉덩이를 깠지. 뿌지직, 푸드덕, 뿡, 끙, 끙, 퍽, 철썩, 철썩, 쫄쫄쫄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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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도 열심히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는 똥판이 벌어졌어. 쫀득쫀득 찰똥, 물렁물렁 물찌똥. 구역질하는 건 제가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그림으로 보면 너무 귀여워요. 뾰족뾰족 고드름똥, 동글동글 알똥. 똥 중에 똥, 똥자루. 떡 벌어졌다 활개똥. 잘도 쌌다 무더기똥. 신선님 바둑판에도 모락모락 황금똥이 올라앉았어. 저 똥은 내가 쌌지롱. 정말 바둑판 위에까지 골고루 빈틈없이 이를 놓았네요. 자, 이제 입꾹 닫고 싸게싸게 내려갑시다, 잉? 집에 가서 입 다물고 있는 거요, 잉? 하모하모. 시침 똑 대고 있는 거요, 잉? 두말하면 잔소리지. 서두르셔잉.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확 짐을 싸가지고 몰래몰래몰래 조용조용조용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신선님들이 나타나서 이걸 보셨네요. 소리소리 지르고 신선님들도 욕 잘하시는데요. 볼까요? 어떤 놈이야? 우리 바위 똥 됐네. 한두 놈이 아니랬다. 어서 비구름을 불러 깨끗이 씻어내립시다. 비구름만으로는 안 되겠소. 천둥번개와 소나기를 부르시오. 꿀비, 단비, 작달비 모두 모두 부르시오. 그래서 파리들이 윙윙대는 가운데 온 세상 비단비는 다 끌어모으는 신선님들. 자, 그림 한번 감상하실까요? 신선바위는 저 이쪽에 있고요. 온 마을에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이렇게 되나?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도 막 치고요. 시원하죠? 가을이 되자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 신선바위 아래 사람들은 가뭄 걱정이 없었어. 해마다 벼농사 콩농사를 지어 잘 먹고 잘 살았지. 그게 다 비를 부르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 사람들이 노랗게 익은 가을 들녘에 허수아비들 사이에서 행복하게 자기들 수확을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들이 있죠. 벌써 수확해서 갖고 가시네. 그리고 신선바위 위에서 구름 위에서 신선님들은 잘 돌아가는가? 아이고, 저 동네는 잘 지켜야, 안 그러면 또똥 싸러 올라온단께? 하면서 굽어보고 계시는 장면이네요. 원래 똥 놓요라고 말하는 게 표준어인데, 아무튼 여기선 이렇게 하네요. 똥 싸요, 똥 싸요, 똥. 신선바위 올라가서 똥 싸요, 똥 싸요, 똥. 뿌지직 뽕, 뿌지직 뽕, 뿌지직. 뿌지직 뽕, 뿌지직 뽕, 뿌지직. 비 와요, 비 와요, 비. 꿀비, 단비, 작달비 모두 와요, 비.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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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르.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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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르. 아이들은 노래를 지어 불렀어. 네. 되게 아이들도 저희 아이처럼 이 신선바위, 똥바위를 좋아하려는지요.
그래도 굉장히 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라서 좋아할 애들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낭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동화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